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이 드디어 수능 D-Day 100일입니다. 수능이 정말 코앞이네요. 다들 100일쯤 되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엄청 무섭고 쫄리고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막 이렇게 마지막 스파트를 올리시려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실 수능을 100일 앞둔 이 시점에서 전 과목 성적을 수직 향상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체능이거나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영어만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수능을 100일 앞두고 완전 영어에만 몰두해서 성적을 몇 등급씩 올리는 거 완전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 두 눈으로 3개월 안에 드라마틱한 성적을 향상시키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100일 앞둔 이 시점에서 영어 성적을 어떻게든 올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영상을 눈여겨봐주세요. 영포자를 위한 수능 100일 마지막 벼락치기 전략입니다. 지금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는 친구들을 보면요, 영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고 했더니 EBS 교과서를 한국어로 달달 외우라고 했다는 친구들, 단어장이나 열심히 외우라고 했다는 친구들, 이제는 다 끝났으니 하던 공부나 마저 하라는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배탈이 나서 경기통에 앉자마자 폭풍 설사를 할 만큼 급한 마음일 거예요. 화장실을 향해서 막 뛰고 싶고 혹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싸고 싶기도 할 텐데요, 조금만 참으세요. 잔소리를 좀 하자면요, 방법, 비법, 팁 이런 거는 이 영상으로 이제 마무리하세요. 수능 전날까지, 오케이? 영어 공부를 해야지 공부 잘하는 비법만 찾으면 뭐해.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전공법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편법이 아닌 정도로 공부한 건요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독해력, 진짜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만 수능 시험을 치는 날에도 빛을 발합니다. EBS 수능 완성 한글로 된 지문요 다 읽고 다 외워도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EBS 교과서나 수능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우셔야 돼요. 100일 안에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영어 공부 영상을 20개 이상 올렸어요. 그냥 공부하는 비법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왔어요. 자, 오늘부터 그 강의를 듣기 시작하세요. 한 강의가 길어봤자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무조건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능 100일 이벤트로요, 오늘 이 시점부터 총 7일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면서 나오는 문법적인 질문, 독해 질문, 다양한 영어적 질문 있으면요, 제가 링크에 걸어드리는 rtmbanana.com의 Q&A 게시판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1대1 과외하는 것처럼 한 분 한 분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저도 너무 바쁘고 직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7일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그 기간에 있는 질문은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문법책은 뭘 봐야 되나요?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냥 필요한 내용들만 검색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책 한 권을 다 읽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보면서 내가 너무 궁금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부분들만 인터넷에 가서 검색하시는 게 책을 사서 읽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그렇게 제 강의 20개를 다 보시고 나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독해 공부를 시작하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EBS 책 혹은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는데 처음에는 30분,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30개, 100개 이렇게 공부하죠. 그러면 시간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부터는 단어장 같은 거 절대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나온 모르는 단어들만 따로 정리해주세요. 영어 단어 외우는 비법은 이번 주 안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단 한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만 내용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어도 똑같은 실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3월, 6월, 9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이 모의고사들은 수능 시험을 내는 출제원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해서 다음 수능 문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와 가장 비슷한 스타일로 비슷한 난이도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나는 시간도 없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런 EBS 교과서 볼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까지 나온 3월, 6월 그리고 앞으로 치게 될 9월 모의고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제가 rtmbanana.com 홈페이지에 모의고사 듣기 파일, 해설집, 문제
문제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가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음은 수능 듣기 공부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능 듣기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듣기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수능 듣기를 정말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말씀드리면 방향찾기 문제 항상 나오죠. 그래서 left, right, corridor 이런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길찾기, 물건찾기 등은 항상 나오니까요. 그리고 돈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16이 뭔지, 60가 뭔지 발음 공부를 유의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종이에 쓰면서 푸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듣기 시험을 잘 치는 비법을 조금만 공유해드리면요. 듣기 파일이 재생되고 나면 약간 잡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독해 문제를 펴고 독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듣기를 잘하는 학생들만 해야 돼요. 나는 듣기를 100점 맞지 못한다, 나는 듣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독해 문제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영어 지문 읽는 거는요, 영어 듣기에 자신 있고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가 약한 학생들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듣기 문제의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지문도 영어로 써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영어를 읽으면서 이 듣기는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어떤 주제를 다룰까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중하위급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독해보다 리스닝에서 점수를 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중하위급 학생들은 듣기를 하나라도 더 잘 들어서 하나라도 더 맞추는 게 점수를 잘 받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포자 친구들, 특히 듣기를 못한 학생들은 1번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써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한글로 빨리 받아 쓰세요. 예를 들어서 How to release stress라는 말이 있죠. 그럼 그 옆에 스트레스 푸는 법, 이렇게 한글로 재빠르게 써 놓는 거예요. 영어 듣기 파일이 막 재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글을 써놓으면 덜 긴장하고 빠르게 문제를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듣기 문제도 17번쯤 가면은 문제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도 훨씬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략하게 한글로 이 영어로 써 있는 문제를 한국어로 대충 해석해서 무슨 말 하는지,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듣기를 들으면서 바로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중하위권 친구들은 듣기 문제를 듣기 전에 미리 아주 빠르게 영어로 된 문제를 한글로 축약해서 써놓는다. 자, 그럼 선생님, 평소에 듣기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푸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를 들어도 정확하게 듣고 무슨 말 하는지 연음 알아듣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쉐도잉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쉐도잉 공부는 영화나 미드 이런 거를 딱 하나만 정해서 한 편만 공부를 하는데 그게 전체적인 영어 실력 향상, 듣기, 말하기에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어 듣기도 그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합니다. 문제 많이 푸는 거 아무 실력 향상에 도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듣기 문제 딱 하나씩만 공부하세요. 그런데 그 공부를 깊게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듣기는 유형이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진짜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도잉 공부하듯이 듣기 문제 하나의 스크립트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받아쓰기도 하고 따라서 하는 거 있죠? 그걸 해주면 듣기 공부에는 아주 좋습니다. 듣기 문제 하나에서 나오는 단어, 발음, 연음 그런 것들을 따라해보고 MP3 파일을 반복 반복 또 반복해서 거의 한국어 수준으로 들릴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개 말고 하루에 딱 하나씩, 심지어 이틀에 하나씩도 상관없어요. 난 정말 공부하기 싫은데 일주일에 하나씩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듣기 문제집 하나 다 푸는 것보다요, 지문 딱 하나를 정확하게 깊게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쉐도잉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이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100일 동안 3월, 6월,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들만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듣기는 무조건 실력 향상합니다. 진짜. 자, 이번에는 영포자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풀면은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듣기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듣기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추는 게 독해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맞추는 것보다 더 나아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난이도도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차례대로 안 풀어도 되는 거 아시죠? 처음에 18번, 19번은 감정 변화 문제라든지 분위기 파악 문제가 나와서 괜찮아요. 쉬워요. 그런데 빈칸 문제 이런 건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를 중하위권으로 하신다면 일단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포자분들은 작문 문제, 맨 뒤에 있는 문제 있죠? 그걸 먼저 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영포자분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문을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작문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작문 문제는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쉬워.
그리고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문 하나를 다 읽으면 문제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 하나를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많고 그만큼 점수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작문 문제는 항상 순서찾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쵸? 순서찾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관사를 보면은 순서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내용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사를 통해서 찾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동화 수업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강아지를 언급할 때는 항상 a dog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언급할 때부터는 the dog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문에서 글을 읽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나왔어. A 지문에서는 the man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C 지문에서는 a man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C하고 A하고 순서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C가 먼저 나와야죠. 왜? 맨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a man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C가 먼저 올라가고 그 밑에 A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관사를 잘 보면 생각보다 순서 찾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포자분들은 빈칸 찾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서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빈칸 찾기는 맨 마지막에 푸세요. 찍을 때 찍더라도 어려운 걸 찍어야지. 쉬운 걸 찍고 가면 너무 아쉽잖아. 그리고 특히 주제 찾기 문제는요. 주어진 문장의 맨 첫 두 문장과 그 다음에 맨 끝 두 문장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글을 쓸 때요. 룰이 있어요. 맨 첫 부분에서는 항상 글의 제재가 나와야 돼요. 이 글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꼭 맨 첫 두 문장에서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결론 부분이 항상 문장 맨 끝 두 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찾기, 제목 찾기 등은 문장의 제일 첫 부분과 맨 끝 부분을 보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과 맨 끝 부분을 대충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맨 처음, 맨 끝 부분만큼은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해 없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 두에서는 글의 대상, 그리고 문 미에서는 글의 주제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늘 시험 칠 때마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수능 완성책이고요. 우리 제목 찾기 지문 하나 읽어볼까요? 제가 글의 제목이나 주제 찾기는 맨 첫 두 문장과 맨 끝 두 문장을 읽어보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 문장이란 말은요. 마침표가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여기 마침표 어디까지 있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야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요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맨 밑에도 마침표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봐요. In surveys, 조사에서 뭐에 대한 조사였어요? 어떠한 감각이 한 사람이 여기서 would가 쓰인 건요. 약간 가정하고 추측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 이뤄야 되면 뭐이를 해?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would에. 그러니까 which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를 주고 그 중에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너의 시각, 청각 혹은 감각, 무엇의 감각이야? smell, 그 코의 감각 그리고 Our chemical senses, 우리의 화학적 감각들은 이다. 뭔데? 거의 universally chosen. 아, 이거 수동태네요. BPP가 나왔네요. 선택되어졌대요. 무엇으로써? 첫 번째 감각으로, 이를 감각으로 한 줄 더 읽어볼게요. 이것은 이다. Only if, 오직 뭐뭐한 경우에만 그런 것이다. 뭐한 경우야? Creators, 그 창조자들이 무엇의? Survey, 그 설문조사를 만든 사람들이 even include, 심지어 포함했을 때 무엇을? 감각, 무엇의 감각이야? Smell, 코의 감각을 포함했을 때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읽으면요. 제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 것 같았어? 약간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이 아무 감각 얘기를 한 것 같진 않고 감각 중에서도 뭘 사람들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감각과 사람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 언급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sense of smell, sense of smell이에요. 그러니까 후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네요. 감각 그 중에서도 후각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각을 읽는 거에 대해서 약간 화학적인 이런 감각을 읽는 거를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걷는 것 어디로? 그 키친으로 걷는 것은 여기서 주어로 쓰여낸 동명사가 would reveal 드러낼 것이다. 뭐를? shelves 그 선반을 어떤 선반이야? Full of 몸으로 가득 찬 spices. 여러분 spices라고 하면요 약간 그 향신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나 후추나 시나몬, 마늘 같은 거. 여기서도 지금 전부 다 향신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코 얘기하나 보다. 뭐 없이? Our sense of smell. 후각 얘기하는 거 맞죠? 그 후각 감각 없이 그리고 미각 감각 없이 A potato and an apple. 그 감자와 사과는 perceived. perceive가 원래 받아들여지다, 감각되어진다. 무엇으로써? identical. 똑같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네요. 누구한테? Consumer, 그 먹는 사람한테. 아, 그러니까 냄새가 없으면 이 사과나 감자나 똑같다. 지금 아까 여기 제재에 나왔던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각을 좀 포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냄새가 없으면 감자하고 사과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여러분, 냄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제재가 나왔지. 그럼 이 제재를 바라보는 이 글쓴이의 의견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대충 알아도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 All senses make us wise consumers. 모든 감각이 만든다 우리를 똑똑한 소비자로. 여러분, 우리 지금 consumer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먹는 사람이란 뜻이었지 소비자란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로 말장난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소비자란 뜻이거든. 이건 좀 관련이 없죠. 그 다음 sense of smell, 후각. Can it be trained? 트레인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에 후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것도 약간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싶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트레인과 관련된 게 주제가 되려면요, 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을 때 나왔어야 합니다. 트레인 하나도 없었죠? 비슷한 것도 없었지? 내용도? 그러니까 안 돼. Nature plays symphony of various sounds. 자연은 연주한다. 교향곡을 무엇에? 다양한 소리에. 여러분, 자연 나왔어? 소리 관련 없죠? Is the sense of smell less important in our lives? 인가요? 코의 감각이, 후각이 덜 중요한가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게 정답이겠죠? 왜? 후각 얘기했고 덜 중요한다고 서베이에 나왔지만 사실 덜 중요한 게 아니다가 핵심이었잖아. 4번에 딱 정답 나오지? 맨 앞줄, 맨 뒷줄 읽었을 때 답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란 거예요. 여기 아트를 여러분 예술이라고 해석 많이 하는데 기술이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 차분함의 기술, 휴식, 드로우, 뭘 통해서? 다섯 개의 감각을 통한 휴식. 여러분, 휴식 관심 없죠? 정답 나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모르는 단어가 있어. 썰베이란 단어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사전으로 찾아가도 여기 설문조사 이렇게 쓴단 말이야?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썰베이에 1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여기 이런 곳을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빈칸? 여기에 써도 되는데 여긴 조금 지금 너무 작지. 밑에 내려가서 1번 설문조사, 글씨 엄청 더럽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 예를 들어 sight, 시각이란 뜻이거든. 근데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 2번 써요. 여기 2번 쓰고 어떻게 한다? 시각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형광펜 표시를 해줍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때 해석하면서 대충 표시, 주어, 동사 이런 거 표시해놨잖아, 그치? 전명구는 끊어주고 그럼 내 혼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뭐뭐에서 이 단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지? 그럼 여기 바로 밑에 써놓으면 설문조사 이렇게 읽고 그냥 간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맞다, 설문조사. 다시 영어를 보면서 설문조사에서 뭐뭐에 대한 어떤 감각을 한 사람이 잃으려고 할지, 시각, 그리고 감각, 그 다음에 후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모르는 단어 바로 밑에 한글 쓰지 마세요. 항상 번호를 매겼으면 좋겠죠. 자, 일단 여러분 문제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그냥 듣고만 가세요.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도표 문제 있죠? 도표와 그래프 문제, 얘네들은 정답이 항상 3, 4, 5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정답이 1, 2번이면 학생들이 읽다 그냥 안 읽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항상 3, 4, 5에 배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도표 문제를 항상 끝에서부터 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습 문제 많이 풀면서 한번 해보시고 수능에서도 이게 먹히겠다 싶으면 그렇게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긴장하고 감정적으로 좀 격분한 상태일 거예요.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대충 한글 지문이나 외워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영어 공부를 하세요. 지금 해놓은 공부 여러분들 평생 갑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수능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영어를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수능 공부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어로 실제로 대화하고 여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다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단어 외우는 비법 영상 곧 올려드릴 거고요, rtmbanana.com 링크 걸어드릴게요. 여기 가서 모의고사 다운받고 이 자료로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Q&A 게시판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왔던 질문들 있죠? 그런 거 올려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 해드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100일이에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RTM 바나나가 여러분들을 응원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바나나요!